이 마디편한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진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병원의 수익이나 안 그러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이제 지역의사회에서는 바라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의료비를 조금 낮게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주민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덤핑이나 이제 박리담회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의사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에 참여를 해서 뭐 봉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주민들과 괴리되지 않고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디편한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지역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원장님들한테 물의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마디편한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무면허의료행위랑 동일한 잣대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개설자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봉직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A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B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는 그 마디편한병원이 그 문정에 있는 그 무슨 평안한 병원이죠, 이게? 그 병원에도 진료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수술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외에 이게 법적으로 면허가 정지됐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있다 아니다는 사실은 의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행정력이 이게 말단까지 뭐 전국에 면허 정지된 의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력이 사실은 그 말단까지 이렇게 미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 거죠. 과연 의사회에서 몰랐을까? 일단은 회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지난 3월부터 회장이 됐긴 했지만, 그러고 그 주위에서 그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얘기가 나와도 그쪽에서 이렇게 그 나쁜 일은 이렇게 묻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일이 커지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데 뭐 그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그 병원하고 결탁이 돼 있다든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생각하면 그 병원에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박애 정신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한번 잘 살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살려보려면은 거기에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뭐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그냥 요것만 어떻게 그냥 행정 처분을 영업 정지로 안 받고 과징금만 내고 또 살짝 돌아가면 또다시 그런 그뭐 유인행위와 그다음에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없다 하더라도 이뭐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원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 그게 합당한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장 감리 감독하에 적당한 수술이, 적절한 수술이 됐어야 되는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 병원이니, 그거는 그 의사가 동의하건 안 하든 간에 병원에서 무면허 행위가 이루어진 병원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냥 얘기 듣고 생각에는 그 의사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